지금 막 교도소에 도착한 경기 최고 조직의 두목 장동수. 그런데 이 남자 교도소에 들어온 게 너무나도 기뻐 보입니다. 어쩌다가 교도소에 오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늦은 밤 어두운 도로 위를 달리는 두 차량이 보입니다. 그런데 뒤에 오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려 앞차를 들이박습니다. 필요는 없을 텐데. 교통사고 처리를 하려고 사진을 찍는 앞차주를 사고 낸 남자가 갑자기 칼을 꺼내 난도질합니다. 범인은 다시 차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납니다.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한 건도 해결하지 우리도 해결하고 싶다고요. 한성과라는 학력계 형사 정태석. 그는 살인 현장으로 가던 중 차가 너무 막히자 장동수가 관리하는 불법 게임장을 기습 단속합니다. 왜 또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? 아니 오늘은 좀 돌아가시죠. 장사가 안 돼 죽겠는데. 왔어요? 네? 이 쌍나무 새끼가 대한민국 경찰 뭘로 먹어? 아 예, 하세요. 예. 목 따세요? 예. 열심히 운동 중이던 장동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. 여자 새끼가 왔다는데요. 열어. 목배권 행사하든지 말든지 변호사 사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시고 들어오세요. 에? 잠깐 들어오세요. 아, 예, 접니다. 아니 그 새끼가 살인사건 현장 보냈는데 왜 거서 지랄이야 씨발. 장동수는 평소 유착관계에 있는 강력팀장에게 바로 전화를 합니다. 그 가게 안에서는 상품권 깡하지 말라 그랬잖아. 그럼 푼돈 장사합니까? 기계 만들어 돌리고 업장 오픈하기도 바쁜데. 대상은 팀장의 전화를 무시하고 현장으로 향합니다. 제가 여기까지 모시고 왔잖아요. 진짜 죽어간다. 저 추워. 자 기자님들 통제 똑바로 좀 해라. 뭐 했냐. 네 물러나주세요. 아니 확인됐어요? 아 지금 차량 번호 조회 중입니다. 막내야 여기 안에 사진 좀 찍어. 자석은 차 후미에서 접촉사고 흔적을 발견합니다. 야이씨 현장에서 이름 부르지 말랬지. 확 그냥 응? 이거 추돌 같지?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이것 때문에 죽인 건 아니겠지? 한편 라이벌 관계인 허상도와 장동수는 만나서 사업 협상을 하는 중이죠. 영업은 따로. 동수 형님이 친구라고 참고 계신가? 상도가 너무 욕심을 부리자 동수의 오른팔인 오성이 한 소리를 하게 되고 상도의 왼팔인 문식도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. 로아. 형님들 얘기하시는데 끼어든 부하들에게 동수는 강한 한 방을 때려주고 한잔해. 상도의 왼팔에 이를 뽑아 한잔 말아줍니다. 자상만 열 군데가 넘습니다. 한편 강력팀에서는 이번 살인 사건에 대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. 회의 끝. 회장님. 저기 젤로다 높으니까 1팀이 많아서 유사 사건 전과자들부터 다시 싹 다 뒤져봐. 셋 다 독일범이에요. 서산 저수지. 그리고 7월 23일 보령 썬비치 모텔. 그러니까 칼의 깊이나 폭을 보면 아, 여기가 무슨 미국도 아니고. 네 말대로라면 그중 절반이 동일범이란 얘긴데 이 새끼 이거 빨리 안 잡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. 태석은 예.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묵살당하고 맙니다. 술 안 먹었으니까 내가 운전할게.
정수는 자신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말하고 부하들 없이 혼자서 귀가하게 되죠. 머리가 좋은 놈이니까. 통화를 하던 동수의 차량을 뒤에서 누군가 들이받습니다. 차 상처를 본 동수는 큰 사고가 아니니 그냥 가라고 얘기하죠. 그런데 사고를 낸 남자가 갑자기 칼로 동수를 공격합니다. 하지만 동수는 일반인과 다르게 반격을 하고 범인은 당황해서 자신의 차량으로 동수를 쳐버리고 도망칩니다. 큰 부상을 입은 동수는 긴급 수술을 받고 동수의 부하들은 상도파의 소행으로 생각하고 상도 아니야. 동수는 상도파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. 형님한테 칼질할 새끼야. 그 새끼 말고는 누가 있습니까? 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반장님 졸라게 안 좋은 걸 지어 계신데. 그때 태석이 병문안을 가장한 수사를 위해 병원을 찾아오지만 명색이 조폭 두목이신데 저리 병신 같아가지고 선량한 시민한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네. 그날 밤에 있었던 일 나한테 싹 다 얘기해 보세요. 내가 잡아준대잖아. 넘어져가지고 조금 다쳤어. 직접 범인을 잡아 끝장내고 싶은 동수는 쓸만한 정보를 넘기지 않죠. 태석은 단서를 찾기 위해 동수의 차량을 찾습니다. 장군 수사가 그 검정색 벤츠 3849 확실하지? 그리고 동수의 차량에서도 후미의 접촉 사고 흔적이 있는 걸 발견하죠. 아이고, 야단. 상도는 동수의 병문안을 옵니다. 보겠다 내가. 에이. 뭐 어떻게 해줄까? 이랑 상학길 업장들 넘기라. 하지만 사실 동수가 다친 걸 기회로 구역을 더 넘겨 받으려는 속셈이었죠. 잘 생각해라. 날이 칼이라 쳐먹고 다니고 아이고 저 벌레 나 같은 돼진다야. 아니 싹 잡아낸다니까. 나서길. 아니 반장님 이거 진짜 큰 사건이에요. 태석은 팀장에게 다시 한번 연쇄살인 가능성을 얘기합니다. 그 새끼가 며칠 전에 칼 살벌하게 맞았어요. 어떤 미친놈이 경기 인하면서 제일 큰 조폭 두목을 찌릅니까? 이거는 조폭 사건이니까 이 팀에 배당할 거야. 뼈들지 마. 나가.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쳐. 피해자한테 구속영장 청구할 거야. 아니면은 고소 안 한다고 체포. 팀장은 현실적인 문제를 들며 미온적 반응을 보이지만 그 새끼 어떻게 잡아? 들어가지 몇 바퀴 돌리면 사람 찾는 거 일도 아니에요. 태석은 장동수를 이용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. 생일? 늦은 밤 주유소에서 범인은 옆에 있는 남자의 통화를 듣게 되는데 자식을 돌보지 않은 남자가 거슬렸는지 무참히 살해해버리고 맙니다. 알겠습니다. 하지만 트럭이 타고자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죠. 범인은 그러든 말든 케이크를 한 움큼 입에 집어넣습니다. 그런데 트럭 뒤에서 자고 있던 동료가 한 명 더 있었죠. 트럭이 흔들리고 범행에 쓰인 칼은 도로 위에 버려진 채 방치됩니다. 분양받으려고 줄 서 있던 사람들이 거진 다 빠져나갔습니다. 그래도 형님 그날 사건 뒤로 이상한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새끼 차를 찾았습니다. 한편 동수의 사업은 점점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오석이 범인의 칼을 찾아냅니다. 잘 가지고 있어봐. 네 형님. 신탄진 살인사건 알지? 근데 왜? 여기서 그 새끼 차를 찾았거든. 내 명주를 내놓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. 어떻게 그 새끼 손모가지 잘라내야지. 동수는 태석을 불러들여 협상을 제시합니다. 난도질을 해갖고 보란 듯이 밖에다 내다 걸 거야. 아 법으로 못하는 일 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. 그 새끼 차키. 네 눈에는 내가 경찰 안 보이냐? 어? 정보 공유하고. 뭐 그 새끼 둘러나나? 먼저 잡는 사람이 갖는 거지.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먼저 잡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기로 하죠.
깡패가 형사랑 악마를 잡는다. 깡패가 형사랑 악마를 잡는다. 동서는 혹시 몰라 담보로 태석의 말을 녹음해 둡니다. 한 방에 해결된다. 이 새끼 이거 밤에만 움직여. 범행 상대 가리지 않고. 아니면 이제 태석과 동수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합니다. 그로 물론 회사엔 얘기 안 할 거고. 어차피 범인 찾으려면 사람 필요하잖아. 가지고 지들이 싹. 태석에게는 인력이 필요하고. 하나 가지고 사람 못 찾아. 지문 유전자 감식 이런 게 있어야지. 동수에게는 과학 수사가 필요하죠. 우리도 세금 내는 시민인데. 들어져가지고 그냥 전국으로 나가는 거야. 아이 개새끼들. 이게 똥가루라도 나오겠죠. 야 나오겠어. 동수는 비밀 창고에 빼돌려놓은 동인의 차를 대석에게 보여줍니다. 그만큼 잡기 힘들 거고 뭐라도 나오면 바로 보고 해. 이 새끼 이제 이거 시한 폭탄이야. 원래 수사하는 티내지 말고. 오케이. 전에 상도부터 정리하자. 동수는 범인의 칼로 상도를 처치하라고 오석에게 명령을 내리죠. 한편 태석은 서진을 찾아가 범인의 차에서 나온 머리카락과 혈흔의 DNA 검사를 의뢰합니다. 야 정태석. 사건도 경찰도 모두 우리 문제. 기쁨만 울리는 무능경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어? 허상도 사건은 이 팀에 배당해가지고. 휴터에 대가리만 쳐박고 있지 말고. 너 진짜 죽을래? 나 진짜 어이가 없어. 아저씨 뭔데 빨리 말해. 골 때린 일 생겼어. 잠깐만. 트럭 기사, 개사육장 주인 DNA까지 다 나왔어. 뭐? 연쇄 살인 사건으로 공식 전환될 거야. 야 장동수! 태석은 동수가 저지른 짓인 걸 직감하고 찾아갑니다. 하지만 저 터지고 말죠. 아 이 또라이 새끼 또 왔네. 아니 누구긴 형님 직원이지. 이따 다시 통합시다. 네가 허상도 죽였지. 내가 따로 수사할 거야. 지난 7월부터 충청도 일대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들이 동일하고 있던 경찰은 이 사건이 연쇄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자 광수대에서 담당하게 되고 태석은 사건에서 제외되게 됩니다.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손들고 넘겼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. 일만 존나 베베 꼬아놓고 뱉어버리면 다야. 씨. 야 내가 틀린 말 했어? 새끼? 진호 씨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칼에서 오래에게 살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연쇄 살인 사건 해결을 위해 범인은 한 고시원에서 상도의 살인 사건이 그동안의 연쇄 살인범의 소행이라는 뉴스를 보게 되고 상도의 장례식장을 찾아온 동수. 그런데 범인도 이곳에 와 있습니다. 네가 거길 왜 가? 네가 산동 치워야 될 거 아니야. 범인은 오식에게 동수가 자신의 칼로 상도를 죽였다는 걸 암시하는 쪽지를 남깁니다. 범인은 또 한 번 살인 사건을 저지릅니다. 잡아 죽이고 싶으면 뭐라도 찾아내.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 이 새끼야. 동수와 함께 범인의 차를 조사 중이던 태석은 동수도 범인에게 찔렸다는 말을 듣고 핸들 커버를 살펴보던 중 오식이 부하들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.
격렬한 싸움을 하던 중 태석은 실수로 그만 오식을 죽이게 되고 패닝에 빠지죠. 그런 태석을 동수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어서 달아나라고 얘기합니다. 허모 씨 살인 사건으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여보. 범인은 자신이 살해한 남자의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동수는 오식을 처리합니다. 뭔 일이 너 얼굴 왜 이래? 일어나 밤이야! 너 뭔 짓을 하고 댕기는겨? 어? 현장에 수로 나가 있으니까 빨리 가봐. 납치는 이 광수대. 다음날 팀장은 태석을 납치 사건 현장으로 보냅니다. 피해자가 나름 잘 나가는 벤처기업 사장이랍니다. 얼굴에 임팩트. 살인 사건에 정신이 팔려 있는 태석은 납치 사건을 맡는 게 내키지 않지만 현장에 나가게 되죠. 당신 돈 받고 싶으면 그 사람 바꿔줘요. 제일 분식으로 오세요. 지금 바로. 뭐 하세요? 들어가세요 빨리. 뭐야? 왜 저 아줌마한테 돈 가방을 줘? 아이. 아이고. 잠복 중에 옥상에서 범인을 발견하고 추격전을 펼칩니다. 야 지금 코로 돌아서 저쪽 가봐. 아니 아줌마가 그 가방을 왜 받아? 혼자 와서 밥 먹으면서 가방 하나만 맡아달라 그러더라고요. 어떻게 생겼어요? 뭐 그냥 소주도 일병 마셨어요. 참이슬. 야 너 혼자 똑 같잖아. 아. 그래서 이거 뭐 준다고 넙죽넙죽 다 받아 처먹어도 될라. 다들 몸 조심해. 우리 동수 칼 맞은 뒤로 상도 새끼 되져버리고. 마시고 식사하세요. 이 사람 먼저 찾아봐. 안 들어온 지 한 서진은 유력한 넘었어요. 용의자의 주소를 태석에게 넘겨줍니다. 너무 오래 안 오네. 태석은 바로 주소지를 찾아가죠. 했어요. 방세도 따박따박 자고 술도 아예 안 마셨어요. 망가졌다고 해야 할지. 서진은 약품을 이용해 범인이 지문을 모두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었죠. 드디어 범인의 정체를 알아냅니다. 싹 다 뽑아. 야 그리고 저 납치한 목소리 녹음 파일 있지? 상도한테 부주 엄청 했다며? 역시 우리 동... 동수에게 깝죽대던 원 한 명이 결국 폭풍 싸대기를 맞습니다. 야 사진 하나 보냈으니까 확인하고. 나 들어봐. 마지막입니다. 월명동 제1분식으로 오세요. 미끄러워서요. 그래도 뒤에서 제가 박은 건데. 대석은 동석에게 범인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동석은 환희의 미소를 짓습니다. 노모가 있는데 거의 매일 전화를 합니다. 밀대였는데 그 이후로 경기도 일대, 서울, 충청도 등지로 이제 범인이 누군지 알았으니 본격적인 탐문 수색을 실시하기로 합니다. 뭐 오래된 장동수 사건 이후로 이 지역으로 숨어들은 겁니다. 희한하지? 니들은 못할 나. 후배 형사들이 동순의 식구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키자 태석이 혼내킵니다. 한 배를 탔으면은. 찍게 행동하고 구속하게 보고한다. 다섯 명씩 한 팀으로 하고. 그 외 롱꼬까지 빠뜨리지 말고 뒤진다. 번화가 시장이나 대형마트 터미널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곳을. 아 무서워. 학생
일로 와봐. 가져가. 동선 옆으로 뛰어온 여고생이 기침을 하자 담배도 끄고 우산을 건네줍니다. 퇴직을 한다고. 이씨. 어디 있어? 너 조심해 갖고. 어? 조선 잘 나가. 아유, 씨발 진짜 내가. 니들이나 잘해 이 새끼야. 아, 왜 우리 잘나신 조폭은 파이팅 넘치게 양주 쳐드세요. 네, 이 술도 내가 들여오는 거니까 편하게도 마셔. 너도 들어올래? 그럴까요?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뉴스에서 여학생이 죽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동수가 준 우산이 비춰집니다. 동수와 태석은 빡쳐서 눈에 불을 켜고 범인을 찾아다닙니다. 빨리빨리 움직여! 이 새끼 분명 이 안에 있어. 송건동에서 내려갈 테니까. 저지현 중앙광장 뒤지고 있습니다. 찾아봤습니다. 술만 뒤지지 말고 근처 노래방, 술집, 오락실까지 다 뒤지. 조금 전에 나갔는데. 형, 찾았어. 정신 똑바로 차려. 드디어 살인범이 묵는 숙소를 알아내고 주변에 잠복하게 됩니다. 범인의 차가 천천히 나타납니다. 형 움직이죠. 야, 숙여. 수상한 낌새를 챈 범인은 그대로 엑셀을 밟아 도망치고 태석과 동수는 그 뒤를 추격합니다. 개새끼야! 뭐하는 거야, 이 새끼야! 형, 저기요, 저기! 오성이 범인의 칼에 살해를 당하고 동수에게 범인이 도망친 곳을 가르쳐줍니다. 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는 동수는 범인을 찾아 이 방 저 방을 뒤지게 되죠. 그러던 중 여자 두 명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는 걸 수상히 여겨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. 동수는 아예 문짝 그대로 부수고 들어가 범인을 목사발 내버립니다. 강동수야, 이 새끼 데려와서 빨리! 벨트맨 새끼야. 높은데. 그리고 끝장을 내기 위해 비밀 장소로 범인을 데리고 가죠. 재밌네. 이상 마동석 표 액션의 진수를 보여주는 영화 악인전이었습니다.